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률을 봤을 때 5%까지 상승률이 좀 떨어졌는데 2월 달에까지만 해도 6%대를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조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근원 물가를 봤을 때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죠. 이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였는지 아닌지 좀 알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이거 그러니까 물가 헤드라인 CPI는 떨어졌는데 예. 상승폭이 근데 이제 코어 이제 변동성을 좀 제거했더니 여전히 좀 아직 떨어졌다 보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 예상보다 시장에서는 한 5.2%에서 5.1% 이 정도 수준을 헤드라인 CPI를 생각을 했었는데 5.0%가 나옴으로써 이제 좀 시장 예상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나 식료품을 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되려 지난달보다 올라가는 숫자이죠. 5.6%가 나옴으로써 아직까지 이제 그 수요 쪽의 압력은 상당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헤드라인 CPI가 떨어진 것은 뭐 사실은 뭐 작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기저효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5.2%에서 5.1% 이 정도 수준은 지난달에 우리가 6.0% 나왔을 때 그러니까 1월 달부터 2월 달에 그 전월비 상승률 그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제 5.2%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지난해 3월이 높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5.2%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숫자인데 그거보다 조금 둔화됐다라는 건 조금 희망적인 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전월비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전월비로도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비로 지난달에 올라갔던 폭을 보시면은 지난 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평균 상승폭하고 똑같은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비교하시면요. 예, 예. 근데 이번 달에는 그 지난 12달 상승폭보다 조금 평균 상승폭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는 거죠.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헤드라인 CPI 떨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공급 팩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뭐 식료품은 기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의 지금 식료품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 저 AI 문제도 있었고 뭐 네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겪었던 적이 있죠. 네, 그렇죠. 예, 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수요 팩터가 아니다. 이게 그리고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 정책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계란을 생산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우리가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자율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근원 CPI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은 굉장히 핫하고 수요 쪽은 서비스 위주로 아직까지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참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거 품목별로 한번 보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품목별로 보면 가장 많이 빠진 거는 가솔린이랑 그 다음에 중고차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올라간 부분은 어디냐 보면은 가장 크게 보면 저희 주거비 부분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트랜스포테이션, 그래서 교통 부분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중에 또 조금 저희가 좋은 사인을 찾아보자면 주거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 보면 지난달엔 0.8% 증가했었는데요. 네네. 이번 달에는 0.6% 증가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계속해서 주거비 쪽에 가중치를 두면서 이쪽이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 사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과 같은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게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쯤 전이죠. 1970년대 두 번에 네.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꽤 조금 더 높았죠. 그때 인플레이션이 한 14%까지 갔었는데요. 그때도 내려올 때 보면
코어랑 헤드라인을 한번 뒤집힙니다. 내려오는 순간, 내려올 때. 아, 헤드라인은 떨어졌는데 네, 코어는 네, 여전히 높은 네, 상황이에요. 코어가 덜 떨어져 갖고 네. 코어가 헤드라인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한번 오고요. 그 후로 1980년대 초반에 그게 나타난 후로 1980년대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코어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이 경제 구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시작은 아까 말씀 허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 측면에서 뭔가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이것이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서비스, 임금 이런 것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의 뒤가 길어지는 현상들은 고인플레이션기에 관측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늘어지더라도 네. 지금 이거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는 건가요? 네, 다만 문제는 속도라는 것이죠. 지금 시장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하고 연준하고의 뷰가 다른 것 중에 아주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떨어질 거냐에 대한 이견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연준의 그 FOMC 멤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질 걸. 우리랑 너네랑 뷰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린 좀 더 보수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우중 교수님은 어떠세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두 분 의견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근원 물가 코어 CPI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에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공급발 가스, 에너지, 유가 등에 의해서 견인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연준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룸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기타 이제 식량이라든가 유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나머지 여전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수요 측면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점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도 이제 동의하는 예, 부분인데 좀 둔화됐다 상승폭이. 예, 예. 그러니까 주거비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인의 경우 이제 바이든 지지율에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제 가스, 그러니까 그 기름 넣을 때 네네. 가스비, 이제 주거비 등일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 흐름에 있다는 지점은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물가가 그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반대로 보기는 어렵다. 예, 네, 예. 그 뭐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예.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여전히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애초에 인플레이션이 예.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오판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오히려 일시적이라고 표현해도 그때를 말씀하시는 예, 예, 일시적으로 예. 보았기 때문에 뒤늦게 개입했다는 비판이 이제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 원제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보다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이제 그 목표치인 2%에 비해서는 괴리가 굉장히 크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모양새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